김치 완전히 빠진 다음에 짜잔! 밥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일상입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이 말린 표고버섯으로 표고 밥을 할 거예요. 표고는 그냥 생표고로 드실 때보다도 이렇게 말려서 드실 때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린 표고로 표고 밥을 맛있게 지어 보겠습니다. 먼저 표고 4인분 저희 할 거거든요. 한줌, 두줌, 요 정도 넣고 표고를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주세요. 불릴 때 이 물은 밥물을 잡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밥물에 적당한 양만큼 몇 인분 밥을 지으실 건지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려서 그 물을 밥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쌀도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이렇게 미리 씻어서 불려주세요. 그래야지 밥이 맛있게 됩니다. 쌀을 물 계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렸던 물을 한번 틀에다가 걸러요.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잘라줬어요. 이게 두껍고 이 길이가 기니까 이게 불리니까 더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버섯 준비해 놓고 이제 쌀을 넣겠습니다.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한 쌀이랑 쌀을 넣고 물을 먼저 맞춰 주겠습니다. 이게 버섯 우린물이에요.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 꼭 밥할 때 물로 잡아주세요. 조금 부족하죠? 그러면 조금 더. 아무래도 버섯에도 수분이 있으니까 버섯이 안 들어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들어갔을 때 물을 조금 더 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면 겨우 손가락만 조금 잠길 정도로 이 정도로 물을 넣어 주시고요. 저는 압력솥에다 할 거예요. 스텐 압력솥. 그리고 이 다시마를 두장 넣어 주는데요. 밥할 때 아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버섯 불릴 때 같이 불리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 다시마를 넣고 버섯을 둘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밥을 지으면 돼요. 그리고 달래 양념장을 맛있게 해서 비벼서 드시면 된답니다. 달래를 깨끗이 이렇게 깨끗이 손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 뿌리는 이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이게 뿌리가 그렇게 억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그대로 하시고 이렇게 통통한 부분은 좀 더 톡톡 치든지 아니면은 썰어 주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노지에서 캔 거라서 아무래도 좀 억세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좀 부분은 좀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짜잔! 밥 됐습니다. 밥도 약간 이게 소금물이 드네, 그쵸? 이렇게 표고랑 밥이랑 같이 풀면 됩니다. 요만큼만 드시나? 당신 요만큼. 엄청 맛있게 보이시죠? 제가 한 수저 비벼서 떠먹어 보겠습니다.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표고 향은 좋잖아요. 본래 향이. 그러니까 고기 밥한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쫄깃거리고 식감 대단히 좋습니다. 향도 좋고. 와, 이렇게 표고 밥 말린 버섯으로 만들어서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달래,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참 먹기 좋은 크기로 자랐네요. 중간중간에서 섞어주세요. 뿌리 다 나왔어요? 어디 보여줘 보세요. 오, 네네네. 그래도 쭉 잘라진 거 있어. 그러니까 깊이 내고 중간에 해야지 이게 또 퍼지잖아, 그쵸? 모조리 캐면은. 달래는 본래 깊이 뿌리를 박잖아요.